김주업 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7일 광주의료원 설립 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복합 쇼핑몰보다 광주의료원 설립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. 김 후보는 전국 17개 광역시 도중 광주와 울산만 지방의료원이 없다며 광주의료원 설립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광주시민이 생애 전주기 최상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